헬로, 반갑습니다. 자, 올해 노트북 시장의 트렌드라고 한다면 AI PC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노트북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인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인텔의 노트북용 프로세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 코드명 루나레이크가 얼마 전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인텔의 최신 노트북용 프로세서를 탑재한 따끈따끈한 노트북을 살펴볼까 합니다. 바로 이 녀석이에요. 네, 레노버 요가 슬림 7i 아우라 에디션입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레노버 제품답게 그리고 요가 라인업답게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외장으로 마감되었고 루나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컬러감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판 중앙으로 레노버 로고가 있는데 보통 제조사 로고가 있으면 촌스러운 경우가 많죠. 뭐 호불호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꽤 깔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80도로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화면 공유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1529g이 나왔습니다.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 1852g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면 상당히 가벼운 편이라서 휴대성 부분에서도 꼽은다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서의 경우 인텔 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했습니다. 메모리는 8533MHz 클럭에 LPDDR5 32GB가 탑재됐고요. 인텔 아크 140V 내장형 통합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스토리지는 리뷰 모델의 경우 1TB 용량의 M.2 SSD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HDMI 2.1 포트와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 그리고 오디오 콤보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해킹을 통한 프라이버시 유출을 방지하는 웹캠 조작 버튼과 전원 버튼 그리고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타입 포트와 USB A타입 포트가 있습니다. 자, 썬더볼트 4 포트가 두 개로 양쪽에 하나씩 위치하고 있는 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A타입 포트가 하나뿐인 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얇고 가벼운 제품 디자인 컨셉을 감안한다면 뭐 이 정도도 상당히 잘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15.3인치 2880x1800WQXG A+ 해상도의 120Hz 주사율 그리고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IPS 패널이 탑재되었습니다. 안티 글레어가 아니라서 좀 아쉬울 수는 있는데 터치 입력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글레어 패널일 수밖에 없겠죠. 레노버 퓨어사이트 프로라고 부르는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작업성에 초점이 맞춰진 패널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전용은 sRGB 100%, 어드비 RGB 89%, DCI-P3 100%, NTSC 87%로 측정되었습니다. 자, 패널 밝기는 541.8L로 측정되었습니다. 휴대성이 강조된 제품만큼 야외 사용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글레어 패널이라서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 패널 밝기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야외 사용에서도 뭐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 정확도는 최소 0.08, 최대 2.02, 평균 0.38로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도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작업성에 맞춰진 제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토탈 스코어 6879점, 에센셜 9882점, 프로덕티비티 9135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9951점, 게이밍 6737점이 나왔습니다. 이 모델은 인텔 아크 140V 내장형 통합 그래픽을 사용합니다. 간단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구동상 크게 문제없이 원활하게 할 수 있지만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라든지 업무용에 가까운 제품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벤치 테스트의 토탈 스코어만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 이 제품 그렇게 뭐 퍼포먼스가 높은 모델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세부 항목을 보면 에센셜이라든지 프로덕티비티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항목에서의 점수는 상당히 높은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테스트에서 종합 점수 부분에서 낮게 나온 이유는 게이밍이 거기서 좀 점수가 좀 빠진 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외 작업 및 업무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엄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3932점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CPU 렌더링 기준으로 살펴본 테스트 결과인데요. 보통 4K 영상 편집이 가능한 스튜디오급 랩탑에서 6000점대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수만 두고 보면 성능이 많이 좀 빠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PU로 렌더링하기보다는 GPU를 활용하죠. 이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모델이지만 GPU 렌더링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면 11,390점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의 경우 가벼운 수준의 4K 영상 편집까지도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는 6033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면 포토 에디팅 작업에서도 충분한 작업성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능 쪽에서 봤을 때 테스트 내용을 정리해보면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제작 작업과 업무용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키보드는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1.5mm의 키트래블 값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펜타그래프 방식의 그 바닥치는 느낌은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코팅 재질 키캡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용을 해보면 촉감이 좀 독특합니다. 이 내유성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 키가 끈적해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손에 땀이 많고 유분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좀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화려한 RGB 조명 효과는 없지만 화이트 백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밝기도에 좋은 편이라서 아무래도 야간 작업 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터치패드는 꽤 넓은 편이고요. 터치감도 좋은 편이라서 터치패드 사용감 부분에서도 딱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노트북의 사운드는 아무래도 영상 시청에서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4개의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델의 기능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 때 요가 슬림 7i 아우라 에디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가 슬림 여기까지 뭐 익숙하죠. 근데 갑자기 뭐 아우라 에디션이라고 하니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모델의 경우는 레노버에서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노트북으로 이제 기획되어서 나온 제품이라는 거죠. 특히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에 탑재된 NPU의 활용성을 높였는데 여기에 레노버 AI 코어를 더해서 필요 없는 전력 소모를 줄여서 긴 사용 시간을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노트북이 알아서 대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요게 예, 말로 설명드리긴 참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스마트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사용자의 사용 상황에 따라서 이 시스템 설정을 최적화하고 필요 없는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딱 필요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AI로 조절을 합니다. 뭐 화상 회의를 위한 콜라보레이션 모드도 있고 뭐 요거는 웹캠 화면의 배경 흐림 및 조조도 강화 그리고 오토 프레임 등 화상 회의에 필요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제공하고요. 뭐 쉴드 모드는 공용 와이파이 연결 시 VPN 사용을 제한한다든지 뭐 사용 시 누군가가 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이렇게 훔쳐보면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주면서 화면을 블러 처리해주는 등 뭐 AI를 활용한 보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뭐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의 자세 및 모니터와의 거리 등을 추적해서 바른 자세 및 휴식 등을 제한하는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기능들은 이전 레노버 노트북에서도 부분적으로 탑재되었던 기능들인데 이 모델에서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면서 뭐 사용하기 쉽게 좀 다듬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설명드린 모드는 사용자 입맛에 맞게 필요한 기능만 활성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PC로 업무를 본다고 해도 스마트폰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연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인텔 유니슨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PC와 모바일 기기의 원활한 연결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레노버가 협업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스마트 쉐어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을 설치한 후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 쉽게 연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쪽 기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스에 최적화된 제품 빌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바로 배터리 사용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70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만 두고 보면 뭐 노멀합니다. 그런데 공식 스펙상 22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 스펙상 사용시간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용 환경과 뭐 동일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피스 프로그램을 연속 구동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배터리 사용시간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무려 10시간이 넘게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네, 흔히 아침에 들고 나가서 배터리 충전 없이 저녁까지 쭉 사용하는 뭐 데일리 노트북,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델은 찐 데일리 노트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또 추가로 놀라웠던 건
펜솜입니다. 자, 이건 솔직히 제품의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리 이 노트북이 65W 용량의 어댑터를 사용할 만큼 저전력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벤치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풀로드 상황에서 본다면 얼마나 조용한 모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펜솜을 의식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정숙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메모리는 온보드 형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제품 구매 시 용도에 따른 메모리 탑재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리지 역시 여분의 추가 슬롯이 없기 때문에 확장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용도에 맞게 처음 구매 시 충분한 스토리지 용량을 탑재한 모델을 선택하시던가 아니면 이후에 고용량 스토리지로 변경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65W 용량의 어댑터의 경우 사이즈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휴대가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조차 휴대가 귀찮다면 65W 고속 충전기가 있다면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아니라면 고출력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한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은 꾸준히 유지하면서 굉장히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을 제공해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쿨링하고 펜솜 부분까지 두고 본다면 노트북 휴대가 많은 그리고 작업과 업무 쪽으로 사용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품 가격은 현재 제가 리뷰하는 이 모델 같은 경우 오픈마켓 최저가 기준 210만원대 제품입니다. 제품 가격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아마 게이밍 노트북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모델에 아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델 컨셉이 휴대성을 강조한 작업용 또는 업무용 노트북이라는 점에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기능이라든지 특징에 관심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충분히 참고해 볼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레노버 노트북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모델은 그동안 제가 살펴봤었던 레노버 노트북과는 좀 결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 사용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그 시리즈 2 그러니까 루나 레이크 이 부분의 성격이 꽤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인텔의 노트북 프로세서는 확실히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느낀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5분한테 문화상품권 5분이에요 이번에는 5만원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